아이고, 과자나 한번 먹어볼까? 아, 잠깐. 아니, 왜 이렇게 안 되냐, 오늘? 아이쿠, 제군들, 안녕! 제이제이입니다. 오늘의 음식입니다. 몰티저스. 먹는 벽돌. 부셔먹는 과자, 슈니 발렌.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그 과자. 파퀴칩 원칩 챌린지. 아니,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? 과자 특집입니다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네,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JJ의 도, 왜, 뭐. 그동안 유튜브에서 정말 유명했던 과자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과자 특집. 과연 이 과자들은 어떤 맛이 나길래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옥에서 온 듯한 바로 그 과자입니다. 파퀴칩 원칩 챌린지. 네, 오늘의 첫 번째 과자는 바로 감자칩인데 관 같이 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. 관을 열게 되면은 뭔가 야, 여기도 무서워. 엄청나게 매운맛에 네가 견딜 수 있겠냐?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일단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잠깐 동안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. 눈물도 볼 수 있고 Extreme Profanity. 이거 뭔 뜻이냐? Extreme Profanity. 극단적 인욕설. 아, 자, 그리고 옆에 보면은 Rest in Peace.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될 정도의 매운맛이다.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과자가 딱 하나만 이렇게 들어있어요. 2만 얼마인가 했는데 이거 하나는 좀 극단적 인욕설. 자, 그리고 여기에 뭐 설명서인가요? 뭐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 과자 홍보하려고. 자, 그리고 I survived, do you dare? 나는 살았다. 뭐 요런 문장이 써있어요. 내가 봤을 때는 이 원료에다가 2만원을 쓴게 아니고 여기 겁주느라고 한 2만원 다 갖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. 자, 과연 얼마나 맵길래 이토록 겁을 주는지 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국을 건너오다 보니까 좀 깨져 있어요. 그래갖고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데 조각 찾기 한번 해봐야겠다. 요고, 요고, 어디지? 아, 아무튼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나봐요. 아, 모르겠어. 이렇게 엄청나게 까만 과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매운맛이 그냥 함축해서 응축해서 막 만들다 보면은, 여러분 제가 옛날에 디즈나도 가서 첫 번째 먹을 때 딱 갔을 때도 돈가스가 빨간색이 아니고 거의 까만색이었어요.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매운 과자라는데 매운맛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뭐 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. 자, 시작합니다. 하나 더. 가자. 네, 막걸리. 막걸리 챙겨. 어느 정도 맵기냐면은 예전에 먹었었던. 아, 계속 올라오네. 아, 사탄의 발가락. 그리고 그 매운 초콜릿. 자, 그동안 맨 마지막에 먹은 이유가 처음에 먹으면 이렇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먹었었는데 오늘은 매도 빨리 받자고 이것도 먹어. 이건 아니지. 가자. 아, 그래, 지금은 안 매운데 그냥 삼키고 나면 지나간 자리가 매워. 와, 할 수 있어. 이거 왜 눈이 아프지? 안 돼. 아, 이거 안 되겠다.
어, 나 사탄의 발가락보다 얘가 더 매운 거 같은데. 디진다 돈까스, 송주 블랙면 이런 거 잽도 안 됩니다. 눈까지 뜨거워. 단언컨대 얘가 제일 매워. Two hours later. 와, 자 이거 먹고서 바로 과자 먹고 그러면 배 탈 날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왔어.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. 네, 네, 안 먹을래요 저는.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을 먹어봅시다. 부셔 먹는 독일 과자 휴니 발렌입니다. 독일 전통 과자 슈니발렌은 망치로 부셔먹는 과자로 유명한데요. 이 과자는 독일 남동부 지역 로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 축제 때 먹는 과자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쿠키래요. 그래서 쿠키에다가 초코 시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3년도 그쯤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백화점에서 거의 줄 서서 사 먹었다고 하는데요. 맛있게는 생겼는데 잘못 보면은 뇌 모양 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앵간하게 딱딱한 것 같거든요. 망치로 한번 그대로 부셔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산산조각 날 줄 알았거든요. 이만큼 부서졌는데 요거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안 부서지냐 이거. 야, 오케이. 이렇게 생겼는데 망치에 붙어버렸네. 맛있다. 보시면은 뭔가 되게 듬성듬성 콕콕 박혀있는 게 참깨가 여기 이렇게 박혀있어요. 그래서 참깨의 향이 확 올라와줘서 느낌이 초콜릿 맛이 나는 고소미를 먹는 것 같다. 저는 이 망치로 부셔먹는 과자라 그래서 굉장히 단단할 줄 알았는데 망치로 치면은 굉장히 강도가 센데 이로 부셔먹으면은 그냥 딱 딱한 쿠키, 뭐 참깨 스틱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냥 일반적인 과자인데 살짝 단단한 정도? 이거 우유 땡긴다 이거. 우유랑 같이 먹으면 한결 더 맛있습니다. 자 이번에 화이트 초콜릿. 스트레스 풀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망치로 딱 치면은 엄청나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. 이런 슈니발렌이 이런 슈니발렌이 와, 스트레스 확 풀린다. 고소미 하디스트 같은 거에 그냥 초콜릿 찍어 먹는 맛이에요. 그거보다 살짝 단단하다? 끝! 화이트 초콜릿이라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. 자 이번에는 핑크색을 한번 부셔보겠습니다. 이런 슈니발렌이 아 스트레스가 그냥 다방팔방 다 튀었어요. 이거 청소 언제 하냐 이거. 요거는 살짝 딸기향이 나는 화이트 초콜릿. 왜 축제 때만 먹는지 새삼스레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평상시에 먹었다가는 집안 난장판 납니다 여러분. 참깨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맛있는 과자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먹는 벽돌입니다. ASMR 유튜버 분들이시라면 먹어보시지 않은 분이 없다는 바로 그 아이템 먹는 벽돌입니다. 자 일단 생긴 거는 길거리에 있는 그냥 벽돌 떨어져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. 구멍 3개 뽕뽕뽕 나있고 굉장히 딱딱해요. 이게 진짜 소리가 벽돌 소리처럼 나. 신기하다 이거. 이게 설탕 달고나로 만들어진 거래요. 그래서 단단하고 뭔가 밀도가 높게 응축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설탕이 겉에가 녹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는데 계속 끈적거려요. 겁나 질척거리는 그런 촉감입니다. 이제 요것도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셔먹으라고 망치까지 이렇게 귀여운 걸로 넣어주셨는데 이걸로 못 부셔. 부시는구나. ASMR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부셔서 먹지 않습니다. 입으로 한번 베어 먹고 그 다음에 부셔 먹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일지가 아니고 달고나와는 다 똑같은 맛이겠지. 살 겁나 찌는 맛. 학교 앞에서 먹는 그 설탕 뽑기 달고나 딱
그 맛입니다. 근데 다른 점이 뭐냐? 소다를 좀 단단하게 만들려고 더 넣은 건지 씁쓸해요. 그러니까 단맛이랑 씁쓸함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요. 사실 이 좋은 소리를 내는 ASMR 유튜버 분들이 아우 답답해 죽겠네 저걸 못 깨물어 먹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못 깨물어 먹어요. 이게 어디 깨물어서 베어 먹을 곳이 없어. 이렇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냥 이로 그냥 올려서 깨먹으면 깨먹을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깨서 시원하게 한번 먹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 이거지. 그래 이거지. 이렇게 해야지 먹기가 편하지. 이렇게야 이렇게 깨서 안쪽을 먹으니까요 단맛보다 쓴맛이 더 강해요. 확실히 소다 많이 들어갔습니다.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JJ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맛있어. 맛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아 근데 이거는 양도 많아가지고 좀 뒀다가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단단하게 진짜 단단하다. 아! 극단적 인욕설. 이거 잘라줘. 어 씨.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. 아마 이 녀석이 오늘 보여드린 음식들 중에서 가장 현재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 아닐까 합니다. 바로 멀티저스입니다. 정말 요즘 들어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 녀석입니다. 결국은 초코볼이에요, 초코볼. 다른 먹방 유튜버분들이 다 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먹는 이유는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자 일단 생긴 거는 별거 없어요. 그냥 요거 조금만 구슬이고.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이 몰티저스에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베스킨라빈스 31에서 내일모레 32살이네 이거 씨. 그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안에 씹히는 과자가 바로 이 몰티저스라고 합니다. 따로 맛 표현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엄마는 외계인 안에 들어있는 그 초코볼 그 맛인데 안 차가운 초코볼. 아무래도 엄마는 외계인 안에서 찾아서 먹는 그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아요. 이것만 계속 집어먹으니까 물립니다. 초콜릿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입안이 너무 꾸덕꾸덕하면서 달콤하고 하니까 많이 먹기는 힘든 맛인 것 같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몰티저스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우유에 말아 먹나 봅니다. 우유를 콸콸콸콸콸 넣고 몰티저스 투하. 때깔부터 딱 그거 같잖아요. 좀 왕건이 코코볼.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요 확실히 우유에 말아먹는 게 맛있어요. 우유가 초콜릿 농도를 조금 낮춰줘요. 그러면서 고소한 맛을 추가해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 하나도 다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맛있어. 맛탱. 코코볼은 먹으면 먹을수록 천천히 이제 눅눅해지잖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겉에 초콜릿이 두껍게 코팅을 하고 있어서 절대로 우유가 이 과자 안에 스며서 눅눅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초코볼이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걸 여러 개 씹어 먹으면은 좀 잇몸이 아픈 느낌? 네, 턱이 아픈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아 입천장 까졌어. 여러분 이거 우유에 말아 드실 거면 이렇게 하나씩 드세요. 저 여러 개씩 막 우거우거 찍어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어 이거. 확실히 아까 매운 과자를 먹었어서 그런지 우유가 딱 들어가니까 와 속이 그냥 편안해지네. 잘 먹었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 유튜브에서 정말 핫하기 핫하다는 과자들을 모아서 과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군들 안녕히 계시게.